저희 이제 저잣거리에서 한번 신명나게 배틀 들어갑니다. 배틀 배틀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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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. 땅 땅 땅 땅. 여기서. 오. 와. 맞다. 그만 드시오. 근데 비상식량이요. 네. 아. 오, 들려 들려. 진짜? 야, 여기서도 들려. 여기서 들려. 야. 오. 야, 들어볼래. 오. 야, 이거 잡아버리면 안 들리지. 안 들려? 안 들려. 아, 잡아도 들린다. 연마하! 한복 입고는 한 번도 안 쳐봤어요. 그냥 율동 정도? 어릴 때는 뭐랄까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유치원 때 이렇게 막 장기자랑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민망해서 안 나갔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막 머리 맞춰 입고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해보니까 다 같이 해보니까 그림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배경도 이렇게 있으니까. 동아 형 커피 안 먹어. 한번 먹어봐. 마시고 어떡해요? 한번 먹어. 저 커피 맛은 알지? 알지. 내가 근데 이거 먹는 진짜 거 잘 먹어. 아니 단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그 뭔가 그 끝맛 텁텁한 게 싫어. 저는 커피에 중독돼가지고 약간 그 원두의 카페인 맛이 원두의 카페인이야. 귀엽네. 형은 뭐 다커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 못 먹어. 형 아이스 아메리카 진짜 좋아해. 반에 반샷 하잖아. 반에 반샷이라니. 반에 반샷. 반샷이야. 반샷? 뭐. 둘 다 평소에 아메리카노 먹지. 나 아메리카노 못 먹어. 나 오늘 오랜만에 라떼 먹었어. 니 맨날 이런 거 먹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렇게 하는 요새는 좀 힘들었어. 나 옛날에 바리스타 했었는데. 이렇게 하면 한 장 건넵니다. 제가 찍은 거지. 그러면은 여섯 분이시니까 세 분 세 분씩 나눠서 시간이 멈추기도 해. 그렇지. 지워버리고 싶어요. 지워버리고. 너무 과하지 않아? 받아들이라요. 받아들이라요. 산이니까. 확실히 시원하네. 시원하다, 막 추운데. 나 약간 더웠었어. 너무 덥다가, 너무 춥다가. 이거 잡고 올라.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리듬을 타야 되나? 리듬 타봐. 야, 누가 옆에 흔들어, 자꾸. 누가 흔들어, 아무도 안 돼. 무서워. 약간 도미노 세운 것 같아. 안 보여. 귀여워졌다, 좀. 맡았어. 그냥 물어본 거야.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니까. 맡았어? 아니야. 우원이 생일이다, 이제. 인터뷰 거짓말이라서 그냥 가면 돼. 지금 시간이 없어.
아,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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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똑바로 쓰도록 하여라. 와, 자. 오, 좋았어. 오, 잘. 오. 잠깐만.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본분을 잊었다. 너무 힘들어 있지. 뭐 하나 했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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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겼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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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드디어 찾았어. 벌써 마지막 씬을 찍는다 생각하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. 처음 찍은 거 생각하면 진짜 퀘스트한 느낌이 엄청 더웠는데 지금도 춥네. 약간 소름돋긴 해. 뭔가 그렇게 하고 또 뒤로 나온다고 하면 멋있긴 해. 새 그 마블 같다. 마블.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약간 영웅들 같아. 영웅들. 드디어 행성 큐브에서 마녀들에게 바른 다시 할게요. 이제 그들에게 보내볼까? 근데 그 마녀들 이름이 뭔데? 뭐라고? 근데 그 마녀들 이름이 이상한다. 아, 왜 그래? 왜 그래? 소리가 나버려. 가자. 가볼까요? 우리 수행을 끝냈으니까. 아, 우선 오늘 되게 대장정으로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. 대본도 31페이지거든요, 총. 그리고 사실 좀 연기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예능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멤버들이 좀 잘해줘서 좀 잘 되지 않았나. 다음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함께 또 재밌는 추억을 위아이 우리 멤버들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우리가 함께 할 되게 깊어지는 그 발자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너무 무척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또 멤버들과 함께 재밌게 방송하고 싶습니다.